그 피해자들과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해왔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입니다. 일본이 전쟁 범죄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피해자 중심주의죠.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게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에 전혀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 3자 변제 해법안이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것이고, 일본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해법을 마련해와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본도 깜짝 놀랄 정도로 다 받쳐버린 거죠.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 수십 년 동안의 고통과 노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날려버린 거죠. 식민지 시대의 불법적인 강제 징용에 따른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 하나가 있고, 대법원 판결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제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왜냐하면 1953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민족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미국의 냉전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를 면접을 주다시피 한 그 토대 위에서 식민지 불법성을 거론할 수가 없게 됐고, 한일협정도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았던 거죠. 그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근거로 해서 내린 판결이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인류 보편적인 그런 판결이었다는 점이 있는데, 삼권분립을 파괴했을 뿐만이 아니라 인류적 가치 자체의 정면 도전에서 그것을 묵살시켜버린 그러한 죄가 있고요. 총체적으로 보면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왔던 식민지 불법 지배에 따른 고통과 희생의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과연 밀어나갈 수 있겠는가? 도리어 밀어나가지 못하고 그걸 가로막은 이 윤 대통령이 마치 뭐 국익에 결단한 것처럼 네. 자화자찬을 하잖아요. 지지율 떨어지는 거 당연하다. 10% 미만으로 떨어져도 감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대통령실의 반응이기도 했어요. 상대가 무슨 상응 조치를 해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지소미아까지 해제해줬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 제기하고 그 위안부 합의 다시 살려내라 이런 식의 요구가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정말 얻은 게 없는 것이죠. 대법원 판결에서 세 가지 문제를 다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여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민 지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건 우리나라의 공서 양속에 반한다고 얘기했어요. 공공의 질서와 헐렁한 풍속에 반하는 거, 우리들의 상식과 공정에 다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이 한 짓은 공서 양속에 반하는 일을 서슴치 않고 한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뭐 외교에 진짜 문외하니 이상한 사명감에 빠져서 일을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죠.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헌법에 보면 임정의 법통 개선이라는 문장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해버리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법성의 논의를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임정의 법통을 부정하는 거죠. 임정이 불법 정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헌법 정신의 가장 중요한 근거를 폐기해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니까 헌법에 위반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탈핵 사유에 대한 것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3자 변제라는 것도 네가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고 나중에 네가 나한테 돈을 줘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피해자 동의를 얻지 못한 거지. 제3자 변제는 제1차 변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1차 변제자가 나는 변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버렸어요. 일본이 이 채무를 내가 갚으니까 대신 너는 나중엔 갚아라 이런 건데 이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구상권도 포기해버리고 네. 불법 지배에 대한 문제와 개인의 청권 이거는 이제 한일협정에 사로지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서 책임의 주체를 증발시켜버린 거예요. 일본도 책임의 주체를 증발시키는 노력을 치열하게 해왔는데 그걸 아주 전격적으로 지원해줘 버려서 이런 책임의 증발 사태를 선도해버린, 그래서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누구의 국익을 위해서 해온 거죠.